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과 육이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지만 나라의 본자손 유태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말았나이다. 아버지 앞에서도 버림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하고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신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신 예수님, 이 시간도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나이다. 주님은 화목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애굽의 길에 머뭇거리는 고라당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도 말씀 깨닫게 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 애굽의 길을 잘라버리고 외로우나 괴로우나 고통을 당하도 우리 주님같이 겟세마네를 거쳐서 골고다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같이 우리는 3일 반 죽었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니 이 아침에 호시아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 깨닫고 사랑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13장은 열 지파가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나눠주는데 장자는 요셉이요, 그 아들 에브라임. 그렇게 에브라임이가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사명자란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장자에게 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떤다. 근데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기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태 16장에 제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어요. 너희가 네 제자가 되려면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버려라. 네 생각 버려. 틀렸어. 그런데 안 버립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베드로도 도망간 신세가 됐는데, 오순절 가서 버렸어요. 고집들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우리도 원죄가 있어서 고집이 많아요. 말 안 들어요. 왜? 속에서 선악가가 듣지 말래. 그 부정적으로 그 성경 읽고 세일을 고하려도 안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질에 가서 지를 뜯어 꽂혀서 말세 종으로 쓰고 면류관 주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간이 스스로 한다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만 먹으면 넌 고질이다. 고질. 넌 고질 불통이다. 선악과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못 산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산다. 그래서 아담이 둘인데, 최다 아담은 사람을 죽이는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성경 전체를 읽고 깨달으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공의이신데 죄를 범하면 죽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방법은 독생자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다, 행함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믿음의 법. 예수의 공로를 믿는다는 그 믿음. 믿음은 성불이죠. 에베소서 2장의 8절에 믿음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믿음의 선물을 줘서 예수가 선물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선물 받고 초막절에 또 하나 더 받고 그래서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집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 선악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마귀한테 조종을 받아요. 특별히 아하바. 아하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바알과 아세라신을 하나님 바깥치기 해서 열지파 전국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거기 절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바알 신당에다가요, 바알 신 믿는 사람을 다 모집했어요. 계휼을 썼지요. 아합은 바알을 섬겼지 나는 10배나 더 섬기니 오늘 바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다 신당으로 들어오라 강고를 했어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참말인 줄 알고 바알을 섬기는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 신당에 다 들어왔는데 밖에서 문을 닫아 걸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80명의 청년을 보내가지고 목을 다 잘라버리라. 그 바알이 작살났어요. 그리고 아하방의 아들이 70명이 되어 목을 잘랐어요. 아하방의 부인인 이세벨을 3층에 던져서 시체를 가루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공의의 심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 그리스도인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하늘로 불병 타고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엘리야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재단의 역사는 머리돌로 북방을 무너뜨리고 스가랴산의 7절에 스룹바벨이 머리돌만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돼요. 태산이 7머리 짐승이에요. 러시아 공산주의요. 그러면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소련이 망하면 세상에 깜짝 놀라서 동방 역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그것입니다. 이날까지 이루지 못한 세일 창조 세매장막 해돋는 동작에서 지뢰가 타작이 돼서 마치 고래새같이 나가서 베사산목을 자르는 것이 구약의 우리 이렇게 교훈한 구약 성경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를 높여 있어요. 이게 아담해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선악과 안 먹게 되지. 아니 네 눈에 부함직하고 먹음직하다 해서 다 먹으면 돼?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오늘 예언을 읽고도 그거 지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한다 이게 왜 안 하느냐? 자기 때문에. 자기를 없애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 예수는 교훈대로 믿어야 되지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그렇게 각 교파들이 주장이 달라요.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다 교리가 달라요. 예수는 한 분인데 왜 다르냐?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 구경하고 와서 주장하는 것 같아. 근데 세일이 나가면은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성경을 다 알아듣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범죄했는데 그래서 망했어요. 2절에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예배가 범죄요. 아니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안 하고 고집대로 예배하는 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가 상달이 안 되니까 공중에 근세 잡은 용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 가감하면요, 용이 영에 잡혀갑니다.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이 은은 돈이잖아요. 돈 가지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고, 자기의 공고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우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탐심은 우상인데 골로새 3장 5절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십계명에 무슨 형상 만들지 말라. 물속에다 땅에나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천주교에서 마리아 동상 만들고 들어가면 나오면 절하잖아요.
합장하잖아요. 신부도 교황도 모두고 다. 그래서 오거스틴이가 4세기에 교황이 됐는데 그거 참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제 2계명을 딱 빼버렸어요. 10개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그럼 10개에서 하나 빼면 몇 개요? 잘 아시네. 9개야. 그게 양심이 있잖아. 그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을 바로 수박 가르듯이 갈랐어. 그래서 10개를 만들어놨어. 개수는 맞아. 그럼 제일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게. 그거를 마리아가 성보라 해서 거기 절하니, 응? 그 교황이 양심이 가책되니까 그 계명만 빼면은,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임받은 양심이요. 그 천주교는요, 사실 구원이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상숭배 하지 말게 했는데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와서, 야, 너 왜 이 계명 빼먹었느냐, 나쁜 놈. 그걸 할 거예요. 벌 받아야 되죠. 야, 임마, 나는 율법 때문에 저주받고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었는데, 너는 무슨 근세로 내 율법을 빼먹느냐. 대략 날 거 아니요? 그렇게, 16세기에, 내주는 강한 생이다. 방패와 병기 대신 타고 누터가 종교를 계획했단 말이에요. 예. 썩어 빠져. 죽는데, 그리고 교황이 금년에 또 우리나라 온대. 뭐 하러 옵니까? 뭐 하러 와? 한국교회 죽이러지 또. 돌아다니면서. 돼지당 소리 하면서. 그렇게로 하나님도 화가 잔뜩 났다. 그 말이죠. 2700년 전에 이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종교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저 옛날에 창세기부터 구약에 보여주는 시대, 기록해서 전해주는 시대, 보관해서 이제 예수님 와서 이루는 시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주님이 주님 말씀 이루지 어떻게 모세 백성이 율법을 지키겠어요? 아담은 선악 하나도 못 지켰는데. 그래서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것이지 사람이 뭐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우상 만들고 말아요. 나기 따라가. 왜? 선악과 질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날 때부터 고집불통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 완전히 달라질 때는 재림 때 초막절에 가서 달라지지. 조금 달라져도 주인은 선악과는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때에 선악과가 주장해서 결국 끝에 가면 죽어요. 사망이 와요. 그리고 오늘 한국의 KNCC 단체들은 자기를 높인 줄 몰라요. 자기들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고 이제 아수리 잡혀가는데요. 여기 자기의 공고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은 이제 우상 만드는 땜쟁이들, 석공, 목수, 목공들, 금장색, 붙여 만들었잖아요, 사람이요. 그런 장색이 만든 그 시연을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사람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자, 엄마가 아들 귀하면 어때요? 입을 맞췄고 뺨을 맞췄고 키스하잖아요. 남자 여자도 부모가 자식에게. 근데 송아지한테는 입 맞추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시편 2편에 내 아들을 줄 테니 내 아들과 입 맞추라 했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입 맞추라. 예수가 진리인데. 그런데 여기 송아지 입 맞췄거든요. 우상숭배했단 말이죠. 이름으로 너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강풍에 날려오는 죽적이 같으며. 사마리아가 연기같이 사라진대요.
아침 뉴스 틀어보니까 진도에 그 여객선이 물에 빠졌는데 290명이 행방불명이에요. 갇혔다 켜도 살 가망성이 없어. 물이 춥지요. 이제 구조대가 오고 크레인이 와서 건져도 그 안에 시체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인천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줬다면, 야, 오늘 배가 물에 빠지니 가지 말라 하면요, 안 가잖아. 그럼 살잖아. 그걸 안 가르쳐줬다 이게. 그게 지구가 불탄다는 거 가르쳐줬잖아요. 그 사람 안 믿잖아요. 순간적이야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 같으면요, 야, 너 배가 아파서 여행 못 가네, 못 갔으면 살잖아. 응? 그 쳐다보는 애들이 300명, 40명이 제주도 간다고 좋다고 가다가 아마 김밥도 싹하겠지. 그것도 다 못 먹고 죽었다. 인생에게 초로 인생이야. 뭐 오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뒤집어풀면 다 끝나는데 그걸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죽을 죄를 범했으니까 살림만 주세요. 그러면 호세아가 꿀맛이 나지. 아이고 살려주니 고맙습니다. 그 1장부터 14장까지인데 그래도 호세아는 소선지자고 다니엘 선지는 12장을 써도 대선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 말씀의 무게는 다니엘에게도 무거워요. 연대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딱 켜서요. 그 야고보장에는 야고보 4장 5장에는 인생이 무엇이냐? 가늠자다. 아침 안개다. 초로 인생이다. 자, 연기 같다.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출애굽이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모든 말씀이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구원자가 없다는데 왜 마귀는 들어와서 나도 구원자다. 그래서 이 협상주의, 다원론, 유일신론인데 마귀도 원래부터 있었다. 그 마귀 종교입니다. 그 통일교 문성명이 또 전도관의 박태선 그 교리를 보면요. 하나님도 귀신도 똑같이 있었다. 그런데 마귀가 조금 힘이 약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마귀는 천사 타락이 아니고 얘 뱀입니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장로교에서도 마귀가 뭔지 몰라요. 그저께 젊은 목사가 왔는데 신학을 졸업하고 가정 목회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마귀가 뭐요? 마귀요? 그렇게 배웠는데 천사 타락이라고요. 그 내가 1938년도 한국에 소아론 목사가 미국의 신학을 졸업하고 한국 와서 구약 사계를 썼어요. 그 책이 내한테 있어요. 아주 고선데 거기 시험왕자가 누구냐 이렇게 창세기에 뱀이다. 뱀은 누구냐 천사 타락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그 후배들이 선배가 가르친 교훈을 받는 거 아니요? 거기 쫄병들은 선생님 말한 거 다 듣고는 그대로 가르치는데 나 만나면 혼짝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찾아서 읽을 해봐요. 천사가 몸이 있어 무덤이 있어? 천사가 우리 대적이냐? 우리 도와주는 군대지. 그렇잖아요? 그 천사도 죄를 범하면 심판까지 어둠을 간다고 베드로후서 6장, 유다서 6장이 있는데 성경은 안 믿고 헛소리면 약하게 좀 그러네 하고 그렇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천국이 몇 개요? 천국 두 개지요. 그 내가 우리 프린터 가지고 보시오. 천국이 네 개입니다. 어머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하고도 바빠서 못 나온 것 같아. 교인이 없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목회야. 가정 목회 이렇게 가정 식구들 모여서 그렇잖아요. 교인이 와야 헌금 받쳐야 밥을 먹고 사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그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참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막막하단 거죠. 그 나보고 이 교회는 저 목회자를 좀 길러 산 데 없어요. 우린 전부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전부 14만 4천이니까요. 걱정 말고 오시라 했어. 그러면 올지 모르지. 자기가 판단해보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밝히지 못했으니 그냥 소경같이 더듬더듬 가는 거요. 앞에 소경이 가니 뒤에 소경이 가잖아요. 그 눈뜬 사람이 나타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호시아가 눈을 뜨고 사마리아가 다 우상 소경들인데 십계명을 버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 가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눈 번이 뜬 목사 박사들이 WCC가 정토대회 마할 단체인데 귀신 단체인데 다원론이 뭐예요? 다원론이 그 다원론에 대해서 이 서울의 백석대학의 신학교는 좀 큰 대학입니다. 그 총장이 최갑종 씨야. 총장이. 근데 그 사람이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모든 보수파에서 WCC는 다원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2년 동안 연구를 했대.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연구해보니 WCC의 주장이 다원론이 아니고 포용주의더라. 이렇게 개별을 했어요. 다 돌렸어요. 포용주의는 뭐냐? WCC 사랑이 너무 많아. 철철 넘쳐서 불교도 안아주고 알라도 안아주고 이방신 안아주는 그게 포용주의거든요. 할아버지가 사랑에 많아서 손자 안아주는 그게 사랑의 포용이지.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까? 마귀하고 싸울 때 아이고 사탄아 이론을 안아줄게 그런 예수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아담이가 혀와가 사랑에 많아서 뱀을 안아서 죽었으면 깨물려 죽었습니까? 포용주의가 아니에요. 다원론이요. 1대1로 귀신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 같이 믿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 소행이요? 사탄 소행이요. 그게 1948년도 WCC 창설할 때 스탈린이가 공산주의 청년들을 위장해서 80명을 그 총에 보내가지고 주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소련의 공산당 KGB 두목 디코디미가 WCC 회장이요. WCC 회장이 6명인데 항상 공산당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강원요 목사가 한 회장 한번 했지만은 그다 신신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옛날 마귀가 땅에 들어와서 사람을 상대해서 용 잡을 때까지 마귀는 활동합니다. 그 용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렸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혹시 여러분 용의 신부름꾼 아니요? 한번 물어봐. 자기에게. 야, 너 누구 종이냐 하면 네가 정말 수르바벨 단체나 용의 단체나 물으면요. 대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대답 나왔어요? 확실히 기록되었을 때? 기록, 그 지대 논산에 마친대 못 마친대. 그 하나만 믿어도요. 용티부동이라. 이 다림줄만 잡으면요 옳다 갈 데가 없어. 최고야 다림줄이. 근데 다림줄을 귀한 줄 모르고 한 손에 다림줄 잡고 이쪽에도 홀란을 잡고 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니까 이 다림줄이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이 세상이 마귀인데 왜 마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6절 7절도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고레스를 보내서 원수를 죽여버릴 테니까 베사사를. 그게 동방 역사입니다. 동방은 구약에는 메대파사가 동방이요. 우리 한국의 그림자요. 오늘은 세메장박에 해돋는 도망 땅 같은 대한민국 코리아요. 뭐 눈 감고 지도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 동방 역사. 옛날 선지들이 꿈꾸던 말씀 이루어지는 세일 역사. 근데 세일을 구하는데 세일을 가르친 사람들이 새누리당 부르고 세일을 말하나면 그 가짜잖아요. 가짜. 우리 주변에 동방 역사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세일을 말 못해요. 핵심이 세일인데 그래서 새 언약을 들고 나와서 세일한대 또. 문제에선 목사
다림줄 제가 읽어봤는데 세일이 안 나와요. 십자가도만 나와. 책 팔아먹으려고 장사하려고 그래요? 나가서 김밥 장사해.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 수도원에 있을 때 조망고 목사 이 예언의 말씀을 책을 써서 작은 책 이 계시록을 서점에 내놨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거 말씀 도둑놈이지 하고 장로교 총회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 책을 다 걷어서 불태웠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책 팔아먹으려고 그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근거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게 인간이래요. 배고플 때는요 하나님 진심으로 찾아요. 배를 부둥켜 안고 금식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먹을 것만 주니 배가 쑥 나와요. 그때 배짱을 내밀어. 그 하나님 필요 없대. 그렇잖아요. 저희가 목이 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타락한 인생. 그래서 예수님 설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약대가 반역하기 더 쉽다. 이렇게 설교란 말이죠. 돈 조심해야 돼요. 돈 통에 빠지면 죽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지. 돈에 코가 꿰어서 돈이 간 따라가면요. 그건 돈의 종이에요. 돈 때문에 동방에서 못한다. 돈 때문에 말씀을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돈 때문에 주님을 괴롭게 했는가? 주님은 하락한데 돈 때문에 못했는가? 한두푼 돈 때문에 세실이 안 갈 건가? 그 말이에요. 가감하면 지양인데. 자, 이 세상을 다 줘도 예수님과 또 안 바꾸는데도 말은요. 그 말뿐이에요. 어떤 분에 60cm 줘도 나는 그거 가질래. 그 세실이 안 가고 나 그거 살지 뭐 그거가 세실이 될 낀데.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같이 살아갖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포범 같으리라. 이 포범이 얼마나 사납고 간사해요. 껍데기는 반점이 있어서 예쁘잖아요. 속도 예쁠까요? 포범은 짐승 만나면요. 100km 달려, 100km. 고속보다 더 빨라. 그래서 짐승 다 잡혀. 그놈 만나면요. 그래서 공상당을 포범 같다, 사자 같다, 곰 같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꺼풀을 짓고 비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우상숭배 사마리아를 잡아가는데 저들이 회개 못했어요. 호시아 말만 듣고 회개했다면 살 건데 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들짐승들이 들짐승 들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인데 계시록 17장에 그것이 페리칩이라고 그렇게 어제 저녁에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문자가 마음에 들어왔어. 목사님 설교 들으니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왜 이렇게 해석이 계시록 해석이 많습니까? 그 페리칩 받아도 됩니까? 내가 된다 했어요. 그 페리칩은 지금 쓰는 것은 계시록과 상관없어 무관해. 그 인간들 과학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666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666은 붉은 용, 붉은 짐승, 그리스인지가 6이요. 육자백이요. 이 땅의 창조 만수. 그럼 하나님이 계시록 줄 때에 내용을 알아야 되지. 그렇게 원문을 받아놓고 요한이 죽었으니 이제 때가 되니 나팔이 불었으니 나팔 불 때 계시록 알려준 것이 58년 3월 19일. 그러면 나팔 4개 불 때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1917년부터 57년까지는 그런데 58년부터 청아식 나올 때 이거는 가짜라고 이내자 목사에게 해석을 준 것이 58년 3월달에 같은 싸움은 같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 마귀편에서는 훌초포가 58년 3월 18일 평화공존, 하나님 편에서는 58년 3월 19일 멸공진리, 이렇게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스탈린도 훌쩍 죽었지요. 그 마귀편에서, 그 우리 백말편에서 이 목사님 육신이 죽었지요. 그 그것으로 순이 나와서 이제 받은 것을 외친다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야 되죠. 아담같이. 그래서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 예언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구원인데 이거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지키지 않다는 건 예언 선교 안 하면은 하나님이 잘라버린다 이게. 잘라버려. 폐망한다. 대적했다 이게.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응? 열지파가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렇게 저 엘리 시대 때에 벨사사입니다. 엘리가.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벨사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강대국 이방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 사무엘 통치 받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왕 세워줘라. 그래서 키 큰 사람 베냐민 지파 사울이 키가 크고 저 왕 겉으로 볼 때 왕 자격에서 그래서 왕을 세워 기름을 부었어요. 그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명령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기름 옮겨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 택해놨다. 사무엘아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면은 내 아들 다윗의 계통에 저 이새 계통에 다윗이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옮겨졌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 줬더니 나라 망쳤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 예수가 왕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형편없어. 어리고 신체가 작고 짓밟히고 멸시받고 그 다윗의 계통이 우리 스룹바벨로 끝나는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스룹바벨이가 뒤집어 풀 때 하늘로 가는 단체 알면요.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요? 네? 안다면? 오지요. 근데 모르는 게 못 오잖아요.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사울 왕권이, 그럼 다윗의 왕권도, 솔로몬 왕권도,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어 세우니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그 용이 지배하니까 열지파가 용이 잡아갔어요.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하나님은 죄를 잊어버리잖아요. 다 기록해놔요. 그 생명책이 있고 심판책이 있는데 보좌에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나님이 24장로를 놓고 야 기록해 인간들 행위를 기록해 그래서 멸류관도 기록하고 심판도 기록하고 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죄값으로 잡혀가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해산이 좋지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잡혀가는 해산은 죽음의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심판의 때가 산문에서 산문은 해산하는 문이거든요.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그 죽음이 왔는데 뭐 모든 생각을 다른 결의를 없잖아요. 죽는데 어제 그
배속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가느냐? 아, 나 죽겠네, 숨 못 쉬겠네. 어떻게 하면, 그것만 생각하지. 아이고, 내가 장사 공부 잘해서 내가 판사가 그 생각나요? 지금 죽는 판인데, 예? 숨이 좀 끊어지고 딸딸딸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사마리아가 그렇다, 이 말이요. 아수르가 잡아가는데 무슨 딴 생각하느냐?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야. 빨리 해결해.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호세아 보냈는데 이 사람들 호세아 누군지 몰라요. 응?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지향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선악과 사망이에요.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해계. 이 뉘우치는 게 해는 뉘우칠 해자거든요. 개는 고칠 개자거든요. 그게 사람은 뉘우치긴 하는데만은 고치지지 않아. 그 권치는 목선 성신님이 고쳐야 된다. 해계는 사람이 못한다. 이 교훈을 받고 느껴져요. 아, 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또 그 행동 또 해. 6천 년 동안 선악과 행동이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 죄 짓고도요. 시침을 뛰면서 나 쟤 안 졌다고 그래. 응? 이런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성신이 끌고 가야 되지. 성신이 와도 원죄는 해결 못해요. 자범점은 해결하지. 오순절 성령은 영혼 구원만 도와주지 육체 구원은 손을 못 써요. 그래서 성부의 몫이라. 그 하나님의 영이 초막절에 와야 초막절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요, 우리 시골, 우리 동네 옆에 동네가 있어요. 남송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그건 안개면이, 우리는 다이면인데 면이 달라요. 근데 거기 소도둑놈이 있어요. 그게 6.25때 그때인데 50년대. 근데 그 사람은 밤에 이제 다른 동네 가서 소를 훔쳐서 다른 데 갖다 팔아먹어요. 그 소 훔쳐놓은 도둑님이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 자기는 모른 줄 알고 명절인지 정월달인지 설날이 왔는데 명주 바지 옷을 딱 갈아입고 동네 나와서 일러봐요. 요즘도 소도둑이 있는가? 이 카드를 자기가. 응? 지가 도둑님인데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요즘도 소도둑이 있대? 이 카드를 캐. 건방지지요. 자기를 모르는 거요. 남이 알까봐. 이제 알바에 꾸미는 거죠. 나는 소도둑 아닌다. 어젯밤 소홍시 갔는데, 그때 와서는, 요즘 소도둑 있대? 그 사람도 대답 안 했대. 지가 도둑이면데 응? 교인들도 요즘도 죄 짓는데? 이 가고 앉았다. 죄 지으면서도. 그 말이 말이요. 회개가 살 길인데 회개가 안 돼. 아무리 회개할게 해도 사도행전 2장 3장 보세요. 죄를 회개하고 응? 성령을 받고 구원을 성령을 받으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라. 이게 영혼 구원의 순서요. 응? 그래,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15절. 제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바깥에 바람이 불어와 곧 강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돈 많이 모아놨어요. 다 뺏겨. 이제 10일 한람 들어오면요. 아수르 러시아가요. 무조건 한국에 돈을 뺏어가요. 우리 일제 침략 때에 일본 사람이 한국에 물건 돈 되는 거 다 뺏어갔잖아요. 심지어 교회 종까지 뺏어갔잖아요. 노크로 다 뺏어가고 또 우리나라 국보 저 임금이 사는 도장 그런 도장도 여러 개 있는데 미국에서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 올 때 몇 개 가져온다 이렇게 반환한다고. 그 남의 걸 왜 가져가? 탐이나니까. 자,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이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오며
부모가 죄를 지니까 자식이 죽어요.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저 아수르 공산당은요, 인정사정 없어요. 어린애 뵌 여자의 배를 갈라. 왜요? 죽이려고. 배 속에 아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죽이는 것이 마귀지, 예수는 살리는 것이지. 그렇게 호세아에게 이 말씀 준 것은 살아라 살아, 뉘우쳐서 살아라.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가 오셨고 성신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14장인데 자, 이번에 이 호세아서만 꼭꼭 싸가주면은 내가 고쳐서 천년시대 보내줄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호세아서를 손에 꼭 붙잡아야 돼. 이게 다림줄입니다. 14장 1절. 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와? 이 말씀 읽고 듣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 신이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아니, 지금 걸어 다니는데 엎드려졌어요? 너는 심판의 대상이야. 그래서 아수르가 세 번 잡아갔죠. BC 771년, 두 번째 740년, 세 번째 721년. 그 북쪽에 오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열지파를 잡아갔다고요. 몇 년을? 390년을. 앞으로 기독교 종말은 러시아가 세계 교회를 3년 반 잡아갔다 죽입니다. 그게 후산년 반 가면 안 되니까 전산년 반에서 하늘로 가든지 예비제 가든지 아니면 하얗게 죽든지 이게 살 길입니다. 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자, 14장 2절에 따라 합시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그 예수께 입 맞추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입을 맞추라. 너 선악과 때문에 잘못됐으니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만 가지고 오면은, 피로산 말씀을 가져오면은 그 말씀을 고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 이게 이사야 25장에는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앤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해보면요, 바울이 성령을 받고 성경 쓰는데 바울이 사망 문제를 놓고 나는 살아서 주님 만날 것이야 소망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이 죽어지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지. 그러나 사망 너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들이라는 이사야 25장 8절이 이루어지면은 사망이 또 끝장이지. 이걸 편지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서에다가. 근데 바울도 사망했잖아요. 로마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성령은 예수의 목적, 기독교 종말은 사망 없애는 거예요. 근데 순교해서 1차 부활에 왕권 발사하면 사도들이고, 우리는 변화돼가지고 주님 재림 만나는 것은 종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64년도부터 이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가르쳐줍니다. 세일수도원에서 1964년도부터 구의사 제도 놓고 이사야서를 전에게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그 예표종 14년, 우리는 지금 전삼년 1개월 했고, 그게 우리가 학계서부터 한 것도 꼭 40년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오래 묵은 포도주를 매일 같이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읽고 듣고 또 설교하는데, 이 말씀만 우리 몸속에 다 들어오면요, 아담이 받아먹었던 선악과 질이 초막절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 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가져오면은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져가는 게 힘듭니까? 이 아까 읽고 들은 거 꼭 묶고 손잡고 다리 붙여잡고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 가져왔어요 하면요 초막길에 싹 원지를 뽑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야 다림줄 줬으니 네가 고쳐 하면요 한 명도 못 고쳐요. 고칠 능력이 없어. 고칠 마음은 간절한데 힘이 없이 못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늘로 구름 타게 가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완전 구원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져와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게 고백해. 이게 스가랴 3장 9절이요. 자, 스가랴 3장이 말세 사명자 시련과 축복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때 옆에 사탄이가 딱 왔더라고요. 그런데 붙었어. 그래서 14년을 싸웠는데 여호수아가 옷이 더러워져서 죄를 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네가 내 종을 넘어뜨렸느냐 나쁜 놈. 그러고 여호수아하고 수고 많이 했다. 너 사탄과 싸우다가 죄를 짓구나.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벌 안 준다. 옷을 바꿔 입혀라. 새 옷을 입혀서요. 그 면류관도 만들어 씌워라. 거기 서거라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의 종인데 그 동료들이 있어요. 예표 시대에. 그 다음에 거기서 종 순이 나온다. 순이 하나가 나와서 내가 새길 말씀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9절입니다. 예?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이 순의 제단 학께서 74년 구이사 제단에서 수르바벨에게 인을 맡기고 그 말씀을 이룰 때에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육체를 살려준다. 육체가 변화된다. 그러면은 스가랴 3장 9절 10절에 많은 포도나무 무화과 밑으로 너희가 초대를 받는다. 초막길을 지켜주면요. 그럼 세계로 이제 5개월 동안 나가서 많은 사람의 원죄를 벗기고 사장같이 순금등대가 나온다. 순금등대는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여호와가 스룹바벨에게 머리돌을 맡겼으니 스룹바벨이 머리돌 내놓으면 태산의 평지가 되리라. 이게 75년도 5월 15일이요. 그런데 소련이 망했다는 증조가 한국에 75년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부에 명령을 했어요. 너 농학 박사들 가만 앉아 굶어 죽지 말고 저 인도네시아 가서 신품종 통일뱃살 만들어 와. 그걸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75부터 풍요에 대해서요. 농창고에 나락이 가을에 꽉 차고 들어갈 때서 운동장에 마당에 야적지에 나락을 수억이 쌓아놨어. 내가 그때 임평에 있은 칠곡에 그 임평 새마을 운동 첫 번째에서 경상북도에서 길을 쫙 십자길로 만들고 시골길을 다 닦고 지붕을 다 벗기고 시레트 지붕 입히고 집을 새로 지었어요. 새마을 운동하는데 그래서 그 임평 동네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동네 마당에다가 나락을 막 산같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가 말이죠. 막 다 뜯어먹어봐. 지가 그게 고향에 와서 지 잡아먹어. 전쟁이 붙어서 그게 내 머리에 생생하게 임적이 됐어요. 그때 75년도에. 네? 하나님 거짓말 못하셔. 히스기야야 응? 아수르가 왔지? 그렇게 이사야 보고 기도하라 했어. 그래 이사야 기도에 아수르가 망하니 징조를 받아라. 금년부터 풍년이다. 근데 금년에도 스스로나가 먹고 제2년에도 제3년에도 먹고 아예 포도나무 심으러 것도 안 먹어. 그 75년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 한국은요 쌀이 먹고 남아요. 지금 농림부에서 뭐 걱정입니까? 쌀이 많아가지고 처치 곤란이라. 그전에 그래도 김정일이 굶었을 때 돈을 쌀을 많이 줘서 소비가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안 주니까 그 쌀이 막 남아돌아. 그래서 뭐 쌀로 술도 해 먹어라. 쌀로 라면도 만들어 먹어라. 쌀로 가자 먹어라.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옛날에는 쌀로 술 만들면 잡혀가요. 술은 분명히 밀가루를 만들고 가자도 국수도 밀가루 해야 되지 쌀국수 없어요. 요즘은 밀가루 수입이 적어지고 우리는 한국의 양식이 남아도기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자, 중국 쌀은 값이 싼데 한국 쌀은
싸면이 농민이 못 사니까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돈을 줘요. 차라리 농사 짓지 말라. 밭에다가, 논에다가 나무 심어라. 돈 줄 테니까. 이런 정책합니다. 왜요? 쌀이만 남아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부미 안 먹지요? 맛없다고. 5년 묵은 쌀이 지금 꽉 찼어요. 큰 걱정이에요, 지금. 소비가 안 돼. 요즘부터 사람이 밥을 적게 먹어. 간식하기 때문에. 자꾸 쌀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먹는 수량이. 그 한국은 양식 걱정 없어. 이것이 이사 37장 예언이 이루어졌다고요. 히스기야 14년이, 박 대통령 14년이 1975년도라 말이요. 예? 61년 정권 잡았잖아. 군사혁명. 60일 더하기 14는 얼마요? 75년도죠.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시대 유다는 한국이요. 그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들어오면 때려잡아. 그 푸틴이 잡는 나라가 한국이요. 이런 말 하면 오바마가 웃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야. 예? 그렇잖아요? 그럼 25 내일 모레 오바마 한국 온답니다. 우리 대통령 오락해서. 우리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 만나주지. 우리 만날 때가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가져오면은 내가 너를 고쳐주지. 이 불의를 지어버리지.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이제 알았다. 아, 공산당은 우리 대적이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같이 불쌍해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뭐 가져오면은? 호세아서만 가져오면은, 이 예언서만 가져오면은 내가 너희 육체를 하늘로 데려가게, 공도 못 가지 않고. 그 4절에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이 폐역이 선악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에 폐역을 고쳐준다. 죄를 없애준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민수기 23장에 야곱의 집에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안 본다. 있어도 안 본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성경이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없애는 책입니다. 그게 영혼도 육체도 자녀들도 모든 죄를 없애하고 에덴 회복될 때 천년을 산다. 안 죽고 그 그대로 또 무궁수에 간다 그 말이요.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이게 초막절 사랑입니다. 그럼 이사야 1장에 2절에 하늘이여 땅에 들어봐라.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뭐 이런 자식이 있느냐. 머리에서 발까지 폐역이 꽉 찼다. 그래서 너와 변론하자. 내가 세일교훈으로 폐역을 고쳐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담부터 줄줄이 죽었는데 세일이 들어가서 예언사가 법으로 쓰여질 때 예언의 법으로 읽고 들었더니 6천년 먹었던 원죄가 빠져나가고 사망을 영원히 멸했다. 진노가 없어졌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곡식은요 이슬 담배로 자라나요. 이슬.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 32장에 내 말씀은 이슬과 같다. 이슬. 또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네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터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난나무와 같고. 감난나무죠. 그 스가랴사령에 감난나무 통나무 썼잖아요. 그것입니다. 기름이 발렸습니다. 신으로 된 역사입니다. 그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서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천년 동안 포도나무는 유다족 사람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예수님이 대장이요. 이스라엘 대장, 왕이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그 이제 장자인데 대표자 말이, 이제 말씀 가져왔더니 고침 받았는데, 이제 그 후에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완전히 되었습니다. 전에는 약해서 땅에 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빌고 금송아지 입맞췄는데
이 호세아 말을 듣고 이 말씀을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지를 뜯어 건쳐서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우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속았습니다. 난 하나님과 입 맞출 거예요. 나는 세일이 최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다 그 말아요. 기분 나빠요? 살판났죠?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하나님 우리 구원자고 우리 피난처고 만세반성 요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그 이제 제대로 돌아왔단 말이요. 그래 결론이 뭐냐? 9절인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 성경 깨닫는 거요? 인간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 지혜라요.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지혜신 총명계신 모략계신 재능계신 지식계신 경계신 판결계신이 오면은 뿌리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뭐 눈으로 봐도 저 틀렸어. 귀로 들어도 틀렸어. 말 안 해. 오직 말씀만 말아. 그렇게 열매가 들리면은 성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선악과 지배받으면요. 자꾸 내 생각대로 보고 듣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가. 사울왕같이. 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육체구원에 대해서 호세아서의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변화돼서 구름탁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도가요 기독교 도가 두 개입니다. 신학의 십자가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는 멸망받는 자께 미래네요. 근데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는 십자가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루어졌고 유월절은 이제 남은 것이 야곱의 도 이사야 2장 미가 4장에 야곱의 도는 야곱의 길 새 일에 열두 아들 출생해서 인 맞고 예수 만나서 왕국 가는 것이 야곱의 도요. 그 십자가 도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구약에는 율법의 도, 모세 오경. 그 다음 마귀도, 우상의 도, 예레미야 10장의 우상의 도.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자는 지혜를 말하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여명을 자지 마.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라고. 그렇게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 불태역자는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 세일도 걸림돌이 되어 오늘 교회가 많지만은 하늘로 갈 사람이 정해져서 14만 4천 명. 그 외에는 다 예언서를 발로 차버려요. 걸려 넘어져요. 그 예언서가 꿀맛이 나면요, 그 사람은 선택받았는데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사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이 죽었던 죄인들을 영생 주시고 육체를 살리려고 피로 산 말씀 세일 교훈을 주셨나이다. 누가 이 사실 알겠나이까? 사탄은 전혀 모르고 반대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예정 속에서 야곱의 열두 지파에게 인을 쳐서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려고 저희들을 택하여 불렀는데 용이 입을 벌렸나이다. 겁먹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기록된 말씀 주님같이 따라가서 시온산에 주님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